뭐야? 잠 못 잤어? 아니 새벽까지 뭘 자꾸 보내니까 이거 일이 안 끝난 것 같아. 업무 때만 쓰는 메신저를 따로 만들던가 해야지. 하루 이틀도 아니고 피곤해 죽겠어. 대리님, 채팅 플러스 어때요? 후사도 안 보이고 그룹 대화방 100명까지 초대할 수 있어서 업무용으로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. 채팅 플러스? 새로 나온 앱이야? 문자 메시지에서 채팅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됐어요. 앱 설치 필요 없고 문자에서 바로 쓸 수 있게요. 아 그래? 네. 그냥 있었구나 이게. 좋다. 이거 채팅 플러스 쓰자고 제안해보자. 이거 방 따로 만들 수도 있지? 아니 나 저번에 부장이 입는 방에다가 실수로 부장님 욕 썼다가 내가 그거 핑계 대느라고 진짜 엄청 고생했잖아. 아 진짜요? 웃겨? 우리 부장님 없는 방 따로 팔까? 이러면 헷갈릴 일 없죠? 이 방은 부장님 모르게. 박 부장, 뭔 일 있어? 왜 왜? 응? 아 그게. 아하. 뭐? 이건 상무님 모르게 해야 돼. 그럼 어떻게 진행하라는 거야? 이게 채팅 플러스라고 기존 문자가 업그레이드 된 거야? 근데 이게 선물하기 송금하기가 돼. 이거 뭐 어떻게 깐 거야? 폰에 있는 문자 있지? 그걸로 이렇게 쓰면 돼. 오, 그럼 운세도 볼 수 있네. 아, 이거 오늘 운세가 별론데. 야, 걸린 거 아니야? 이 것들이. 아니, 다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빨리 준비하자고. 나한테 돈 보내줘. 한 번에 하게. 너도? 아, 이 사람들 어떻게 알고. 고마워. 응? 고마워. 아빠. 왜? 나 용돈 좀 올려줘. 데이터 부족해. 아 데이터 없단 말이야. 핸드폰비 너 용돈에서 알아서 내기로 했잖아. 아니 학교에서 팀플 할 때 단체방에 사진 파일 올릴 때마다 데이터 써서 요금 많이 나올 것 같단 말이야. 아 돈도 없고 데이터도 없다고. 괜찮아. 아 뭐가 괜찮아. 안 괜찮아. 이게 뭐야? 오, 괜찮네. 밥 먹자. 아니 직원들한테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, 또 어떻게 알고? 나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간다니까. 아빠가 아주 회사에서는 말이야. 야,